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 비유경 9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요, 벚구경 23품 안녕품 제1장에서 5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안녕품자 차차 아니요, 거학 즉선 퀵을 타라. 안녕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하고 위태로움의 차이를 밝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면 즐겁고 유쾌하고요. 또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법구경, 법구비유경은요, 아함경에 속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아함경류에 속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선인성과 악윤악과 육안으로 보고 가관으로 보고 잇따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선악을 구분을 하고 좋은 세계, 나쁜 세계를 가르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사상으로 가면 선도 악도 없죠. 유무도 없죠. 그러니까 가장 초기 경전, 가장 그러니까 학은기의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상에 계실 때, 그래서 학은기의 사람들은 뭐 신통묘용하고 요술 부리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사사이나 이런 학은기의 뭐 벚구비유경 이런 것은요, 부처님이 신통욕 부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건 다 가설이에요. 방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짜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나열기상에 계실 때 동남쪽 300리 밖에 산간마을에 5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억세고 거칠어서 인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문으로 변장을 하고요. 그 마을에서 걸식을 마치고서는 마을 밖에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열반산매 드시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문이 저 사람 목숨을 마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긴 보니까 숨도 거의 안 쉬는 상태. 그래서 장사를 치러주기 위해서 뗄나무를 가 불을 붙였죠. 그런데 불이 꺼지고 나자 보니까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크게 사절을 해요. 무슨 신인 줄 알고 그러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얼굴로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아생이한 불은 어원이요, 증인유원 아행 무언이라. 원한에 대한 노여움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다네.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을 품지만 내 행에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네. 아생이한 불병 어병이요, 증인 유병 아행 무병이라. 병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나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다네. 사람들은 모두 병을 앓지만 내 행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다네. 아생이한 불척 어우요, 증인유 아행 무라. 근심에 대하여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니 내 생은 언제나 편안하다네. 사람들은 모두 근심이 있지만 나의 행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네. 아생이한 청정 무유요, 이약 위식 여 광음천이라. 맑고 깨끗해 함이 없으니, 함이다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죠. 생각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만들고. 내 생은 이미 편안하다네. 만들지 않으니까, 과보가 없으니까 편안한 것이죠. 선을 만들면 선과 오고 악을 만들면 악과가 오는데,
부처님 만드는 게 없으니까 과보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즐거움으로서 음식을 삼으니 마치 광음천과 같은 것이네. 아생이한 단박무사요 미신국 안능소하라. 단박하여 아무 일이 없으니, 마음이 맑고 청정해서 아무 일이 없으니 내 생은 이미 편안하리라. 온 나라에 불이 가득하다 해도 어찌 나를 태울 수 있으리. 세상은 모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바다이고, 또 마음속의 원한이나 근심이 고통을 만들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욕계세계 무세계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서 늘 평안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일체 만물의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고 보면 능히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행하는 길마다 발자취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9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